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어색해. 누가 찍어주는 게 어색해. 어디 가죠? 오늘은 홍대로 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홍대 룸메랑 놀러 갈 거예요. 신나십니까? 네, 너무 신나요. 신나십니까? 네. 어, 여기 햇빛 너무 이쁘다. 햇빛이 이쁘다고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홍대로 갈까요? 레드고. 저는 항상 모든 스케줄,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는 커피를 먹어요. 항상 샷 추가해주셔서 이렇게 샷 4개입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생각을 해보자. 너무 딱딱한 말투 아니니? 생각을 해볼까? 아니 그런 말투가 아니라 뭐 대본 있어? 여기? 예.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연남동 홍대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일단 배고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조금 밤미 나 이걸 밤무. 안녕하세요, 밤미입니다. 일단 대표 시그니처 이거 먹고 치즈 마늘도. 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빵 하면 빵 요 크기로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맞습니다. 아, 여기 고수랑 이런 거 칠리소스 오이는 이제 돌리는 거구나. 그거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칠리소스는 들어가고요. 고수는 선택 안 하시면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치즈 빼고 나머진 고수 넣어주세요. 네. 베트남 아이스티 하나 하고요. 코코넛 먹을래? 코코넛 먹어보고 싶어. 코코넛 하나 주세요. 오, 이렇게 재료가 있네. 여기서 바로 해주시나 봐. 오이 그건 신기하다. 보통 고수 이런 거는 많이 갈려가지고 하는데 오이도 그거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여기 대표님이 오이를 싫어하시나? 짠,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요. 일단 이 초록색깔 스티커가 붙여진 게 고수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베트남 아이스티래. 깔라만치랑 홍차 베이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나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일단 고수, 햄, 소세지, 베이컨인가? 고기도 보이고, 계란도 보이고, 그냥 있는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가장 풍성한 것 같아요. 맛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냥 겉에 그 약간 바게트 빵 같이 생겨가지고 질기잖아요, 바게트가. 나 질길 줄 알고 막 씹어야지 하고 막 씹었는데 파사사. 그래서 놀랐어. 일단 겉에 그냥 주로 빵밖에 안 먹어서 맛은 지금 첫입이라 잘 모르겠는데 빵에서 일단 놀랐어요. 바삭바삭. 제가 향신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국적인 거? 맛있는 거야. 맛있지. 그냥 아이스티 맛 비슷한데 그 깔라만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약간 더 새콤한 느낌? 새콤한 아이스티? 마요네즈는 일단 고추 들어가 있고 고수 들어가 있고 양파, 오이, 당근,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갈색 소스랑 마요네즈랑 딱 플레인 그런 맛?
이거 맛있다 이거. 뭔가 아 그거? 코코넛 맛있다. 코코넛. 몰랐거든요? 호치민에서 엄청 유명한 반미집이래요. 반미 362가 네이버 검색했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도 우품점이래요. 여기 그러니까 치즈도 먹어요. 치즈 치즈는 뭐 까만베르 치즈인가? 치즈라고 해서 그냥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일 줄 알았는데 크림 치즈인가 이게? 진짜 맛있다. 어 맛있지. 커피인데 달달한데 코코넛 맛까지 나. 이게 레시피도 현지 레시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난 빵이 안 튀겨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커피 쉐이크 맛인데 코코넛 맛도 나. 아, 지금 차가운 거 너무 한번 빨았어. 치즈는 약간 뭔가 담백하고 치즈 그런 크림치즈? 이런 맛이라면 시그니처 362는 판매하는 재료들이 그냥 다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압축된 느낌? 식사 대용으로 좋아. 마요네즈는 약간 간단하게 그냥 헤비하지 않게 먹고 싶을 때? 안 봤어요. 뭐해? 번호 노래방? 맛이 무겁지. 좋아요. 나 그때 여기서 샀잖아. 어. 이거 하나 더. 세준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노래방 도착! 뭘 부르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나 신나는 거 하고 싶어, 신나는 거.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돌리기 싫어. 희미한 천둥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치적이는 저새들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여기 내 채널 아니지? 나 매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어디 나왔어? 뭐가 나왔어? 나 쇼핑했어. 뭐 샀어? 내 다리를 한층 더 길어 보이게 해줄 아이템이에요. 토끼 진짜 불편하겠다. 이 아이는 어머! 어머! 누가 이렇게 쓰니? 이제 닭발 먹을 거예요. 닭발! 없어지면 김신도예요. 야, 볶음밥 먹자, 볶음밥. 닭발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온 거긴 한데 좀 끓여 먹어야 되는데요. 나 다래끼 잘 나오니? 나 다래끼가 나가지고. 어때? 애교살 같아. 진짜로?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났어. 서비스 와서 주거 전복으로 하면 맛있어? 저희는 닭발도 먹고 나오고 원래 집 가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뭘 못 찍겠어요. 원래는 술 약속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한 10시, 11시쯤에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 가서 편집을 또 저는 해야 돼요. 화이팅! 지금 화이팅! 궁예들 화이팅!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직 엔딩 아니야! 네, 여러분 반미 꼭 드세요. 반미 진짜 맛있어요. 반미! 아, 나도 다음에 데려가. 갈래? 어, 가자. 원래 호치민 거기서 유명한 그 체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딱 오픈했대요. 아, 처음이야? 홍대점. 그 시그니처가 제일 맛있어, 나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홍대 연남동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꾹보다 요리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